네, 안녕하세요. MC 땜빵입니다. 오늘 스마트폰으로 아주 가벼운 주제로 어렵게 풀게 준비했고요. 오늘 46분 이렇게 입장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 48분 되셨고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분을 넘기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토니 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웨이님, 해님, 땡기즈 조아님 처음 뵙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만님 또 오셨고요. 레오강자님, 아까 영어로 쓰셨는데,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인사할 테니까 그냥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팔로우님, 팔로우미님, 네, 보라짱님 하이, 네, 인사하셨군요. 네, 땡기지 조아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쉬운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11잔, 11위까지, 54분 되셨어요. 잠깐만,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자꾸 늘어나시네. 아, 좋습니다. 네, 55분 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늘어날 것 같아요. 한두 분 늘어나시는 걸로 해서 12잔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순위 12위까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문제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퀴즈 먼저 갈게요. 거꾸로 퀴즈 2개, 그다음에 똑바로 퀴즈 하나, 그다음에 동이율 4개. 아, 동이율이 5개로 준비됐습니다.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동의율을 잘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지가 나가요. 그럼 선택지 중에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선택하시는 분이 100% 중에 몇 프로 될지 숫자를 0부터 100까지 써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정확히 맞추시면 200점, 조금 벗어날 때마다 점수가 깎이다가 오늘의 정답 범위는 15%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상 차이가 나면 네, 점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의 주자는 스마트폰이고요. 첫 번째 거꾸로 퀴즈 드립니다. 2023년 3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1200만 명이 안 된다. 입니다. 오늘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가네요. 제가 좀 실수한 겁니다. 저희 개발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거꾸로 퀴즈니까 거꾸로 답을 해야 돼요. 2023년 3월, 올 3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1200만 명 이하다. 답변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답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1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63.5%가 이렇게 답을 하셨고, 1200만 명 이하다. 답변하신 분이 36.5%가 되겠습니다. 채점하겠습니다. 정답은요, 5가 맞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알뜰폰 가입자 수는 1363만 3057명이라고 합니다. 과기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장난 아니겠죠? 제 전화번호 끝번호가 3057인데 여기 3057이라고 써 있습니다. 5가 안 눌러져요? 토니 왕님, 5가 안 눌러져요? 잘 누르세요. 거꾸로를 놓쳤네. 예, 거꾸로를 잘 쓰셔야 됩니다. 좀 많이 헷갈려요. 문제 나는 사람도 헷갈리거든요. 커피 쿠폰 포기하겠습니다. 12잔 나눠 가져가세요. 땡기지 좋아. 아니에요. 이거 30점씩이에요. 퀴즈 30점씩이고, 동이율이 5문제인데 이건 200점씩. 그러니까 이건 맞배기예요. 그러니까 맞보기니까 미리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똑바로 퀴즈입니다. 이번엔 똑바로예요. 정답 맞추셔야 돼요. 자,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점수를 드리고요. 점수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출발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똑바로 퀴즈입니다. 알뜰폰은 5G 통신을 지원하지 않는다. 5G 통신을 지원하지 않는다. 알뜰폰이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알뜰폰을 쓰고 계신 분은 다 아실 것 같고요. 못 쓰시는 분, 안 쓰시는 분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변 보여주세요. 네, 지원하지 않는다. 14.5%, 지원한다. 85.5% 이렇게 나왔습니다. 채점 드리겠습니다. 알뜰폰에도 5G의 요금제가 있고요. 5G 요금을, 아니, 5G를 지원합니다. 예, 지원한다고 문뚜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쓰는데 몰라요. 땡기지 조아님, 네, 쓰고 계시군요. 지원함. 근데 알뜰폰이 뭐죠? 네, 알뜰폰이 뭐죠? 라고 하면 좀 헷갈리시는데요. 그 알뜰폰이, 국가에서 기간제 통신망을 갖고 있는 이통 3사가 있잖아요. 그 이통 3사에서 가격을 잘안 내리니까 그 통신망을 빌려주게 해서 그 임대 통신망을 써서 저렴하게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업자를 알뜰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거꾸로인 줄 알고, 아이고, 자자자님, 네, 똑바로 퀴즈입니다.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도 행간에 제가 가끔 함정을 파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호 개념종이 획득. 네, 알뜰폰이 있습니다. 알뜰폰. 네, 알뜰폰 괜찮아요. 저도 알뜰폰 쓰고 있습니다.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꾸로 퀴즈입니다. 두 번째 거꾸로 퀴즈 문제. 세 번째 문제 거꾸로.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이 뭐야? 그럼 반대로 누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거꾸로 퀴즈입니다. 스마트폰 플랫폼 기업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 결제의 수수료는 최대 20%다. 우리나라 이거 법을 또 만드신 분이 계세요. 뭐라고 하지? 그 인앱 결제 금지법? 방지법? 구글 방지법? 이걸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게임 개발사 사장님께서 국적을 한국으로 파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답변은요. 푸르라님 답변을 알려주신 거예요? 20%면 너무 크다. 너무 크죠? 근데 실제로 보면 더 놀라실 것 같은데요. 틀렸다가 이제 75.9%고요. 아, 이게 맞다. 아, 24.1%예요. 그러면 채점을 해볼게요. 이용자가 앱내 유료 상품 서비스를 구글 플레이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 결제로 구매하면 앱 개발사는 결제액의 최대 30%를 구글의 구글 플레이 서비스 이용료, 이른바 인앱 결제 수수료로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냐면 인앱 결제로 구매하면 앱 개발사가 구글에다가 인앱 결제 수수료를 능동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구글 플레이가 돈을 걷어서 30%를 제하고 또 나머지 금액을 입금을 시켜줍니다. 또 부가세도 제하게 되겠죠. 네. 부가세는 나라로 가는 거니까. 킴스테이님, 지금까지 찍어서 다 맞췄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요? 모르는데 찍어서 맞췄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구글만 돈 버네. 사실 구글만 돈 버는 것처럼 보이죠? 애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달라진 게, 그 저희가 이런 땡키지 같은 걸 운영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런칭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돈을 내면, 제가 한국에서 구글에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미국에다 영업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또 이용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가토크 코리아 하려고 하트 구매할 때 수수료 없이 수수료 많이 떼어서 속상했던 기억이. 그러면 찍은 게 아니고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아기가? 아이고, 제가 잘안 보여. 문제 맞추려 힘드네요. 네, 아이고, 코코보아님. 네,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럼 점수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동일 게임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 내 생각이 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생각은 얼마나 될까? 그래야 내 생각이 몇 프로다?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잘 보시고요. 동요일 게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요일 첫 번째는요. 새 스마트폰을 산다면 아이폰 사실래요? 삼성폰 사실래요? 그의 제품 사실래요? 옛날에는 국산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즘 뭐 국산폰이 삼성폰밖에 없으니까 삼성폰 사실래요? 아이폰 사실래요? 그의 제품. 저 옛날에 중국 제품이 굉장히 가성비가 있어서 살려고 했었는데 누가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않았는데 그런 적이 있었고요. 자자자님 삼성짱. 아우 요즘 뭐 국가의 효자 기업이죠. 네. 퀴즈 뜬건 아니고요. 쓰던 거 그냥 쓸 듯. 아니 그러니까 새 스마트폰을 산다면 행복마님 새 스마트폰을 산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퍼센트는 정확히 맞춰야 돼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시고 자신의 의견이 몇 프로인지 숫자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동일 게임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산다면 나는 아이폰을 사겠다. 2번 삼성폰을 사겠다. 3번 그 외의 제품을 사겠다. 자신의 선택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다고 100%가 나올까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30에 70%. 오, 30에 75. 9에 8%. 네. 오늘 그 정답 범위가 15%고요. 정답 범위가 10% 미만인 거, 답변이 10% 미만인 거는 정답 범위가 좀 축소됩니다. 그래서 작다고 해서 유리하진 않아요. 오, 야, 이거 참 대박인데. 75 선택하신 분이 계셨어요. 72 선택하신 분 계셨고, 75. 뭐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확하지? 네, 답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답변. 네, 보여주세요. 아이폰 7.2%. 삼성폰 79.7%, 그외 제품 13%, 애플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제가 얼른 갖다 드리든지 어떻게 해야겠는데요? 투자 성공! 헤헤헤님, 오.
네, 성공하셨습니다. 상세 보기 해가지고 하나가 많이 나오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성별로 한번 볼게요.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 여성분들께서 그외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쓰시려고 하시네요. 남성분들이 더 삼성폰을 많이 쓰시고요.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요일 게임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저희가 통계치를 보니까 이거 문제를 한번 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새 스마트폰을 죄송해요. 스마트폰을 새로 산다면이에요. 새 스마트폰을 산다면 프리미엄 폰을 사실래요? 중저가 폰을 사실래요? 삼성이 좋은 거는 프리미엄 폰이잖아요. 근데 중저가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싼게 최고. 오, 자자자님 싼게 최고. 푸르나님 의견 좀 땡기지 조아님 중저가 폰을 사야죠. 근데 중저가 폰이 또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거 결제가 안 되고 어떤 거뭐그 무선 충전 이게 안 되는 것도 있고. 카메라가 좀 떨어지는, 요즘 카메라는 다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프리미엄 폰도 계시네요. 행복마님. 네. 각자 선택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부로. 그렇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새 스마트폰을 산다면 프리미엄 폰을 사시겠습니까? 중저가 폰을 사시겠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의어를 입력하세요. 근데 광고를 보면 막 프리미엄 폰을 사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와, 저런 거 한번 사봐야 되는데. 일본의 67%, 프리미엄 폰의 67%. 그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안될것 같기도 해요. 중저가의 65%.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산 다음 알뜰폰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땡기지, 조아님. 네. 아주 그 현실적으로 가성비로 가시는 거죠, 가성비. 답변 보겠습니다. 답변은요. 보여주세요. 프리미엄 폰 42%, 중저가 폰 58%. 42대 58. 중저가 폰을 사시는 분이 많으세요. 와, 맞췄어요? 맞추신 거예요? 아, OX 퀴즈 두개 놓치셨어요. 우우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시로 했다가 이걸 고쳤어요. 왜냐면 또 일정이 또 틀어져가지고 제가 어디를 또 급히 마치고 가봐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요. 졌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8시 반에 이제 할 거예요. 저기 저희 대문 페이지가 바뀌었는데, 점심 때 하는 게 제가 힘들더라고요. 점심도 못 먹고. 그래서 월요일은 점심 때 하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토요일은 저녁 8시 반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답변 통계를 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성별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남성, 여성 있는데 남성분들이 조금 더 프리미엄 폰을 선호하시고요.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연령대별로? 연령대는 뭐좀 다르려나요? 오늘 10대가 7분 들어오셨어요. 최대 많이 들어오셨네? 10대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20대가 프리미엄 폰을 그래도 유난히 그래도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채점하고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기지 조아님. 좋네요. 아, 저는 동요일 게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5%가 정답범이니까 그점 유의하세요. 세 번째 동요일입니다. 세 번째 동요일 뭘까요? 좀 궁금하시죠? 이거는 예, 통계 자료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문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구매한다면 프리미엄 폰 1년 중고 신상 중저가 폰 이거예요. 보통 프리미엄 폰 1년 중고가 어느 정도 되냐면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예요. 그 50만 원 정도면 갤럭시 A 시리즈를 이렇게 살수 있는 뭐그 정도가 돼요. 같은 가격이면 프리미엄 폰 1년 중고라지만 참 쓸만한 것도 많이 있고 그 갤럭시 A 시리즈도 보면 또 쓸만해요. 또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프리미엄 폰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무조건 2번 새 제품 쓴다. 새거. 맞아요. 새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어떤 거에 좋을까요? 자, 그러면 자,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같은 금액으로 구매한다면 어떤 스마트폰을 사시겠습니까? 1번 프리미엄 폰, 1년 중고 제품, 2번 신상 보급형 폰.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의어를 입력하세요. 2번에 57% 간다. 2번에 65%. 같은 가 싶으면 신상. 오, 막 신상 좋죠. 자, 답변 많이 누르셨습니다. 1에 75, 2번에 68, 2에 76.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에 많이 거시는 경향이 있네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와, 다 입력하셨어요, 다.
전부 입력하셨고요. 야, 이거 결과 재밌다. 이게 결과가 재밌어요. 답변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변 보여주세요. 프리미엄 중고폰 23.2%, 신상 보급형폰 76.8%. 네, 그래도 신상을 좋아하시는 걸로. 네. 그 아까 이번에 76%라고 쓰신 분이 계세요. 이번에 76% 아까 어디 썼죠? 이번에 76. 보라싱님, 오, 거의 만점이세요. 이 정도면, 예, 몇점안 뺏길 것 같아요. 네, 2점 뺏기려나? 굉장히 만점이신데요? 68, 68도, 예, 그 정답범위 안에는 들어가요. 1번에 75, 오라님은 좀 틀리셨고요. 와, 땡기지 조아님, 부럽다. 뭐가 부러우신 거죠? 신상품 사시는 게 부러운 걸까요? 아니면 점수 맞으신 분들? 성별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성분들이 중고폰을 사겠다라고 하신 분이 조금 많으세요. 채점하고 점수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동이율 게임 이제 네 번째 동이율 게임입니다. 이것도 공개할게요. 5인데 망한 듯 하네요. 555점이면 많으신데요, 점수가. 왜냐면 이게 만점이 안 나오세요. 만점이 전혀 안 나오세요. 만점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은 점수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제는 정답 범위가 20%였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제가 25%를 정답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25%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50%대가 정답 범위로 가는 거고, 그 어제는 40%였고, 오늘은 30%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점수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소 낫더라도, 죄송합니다. 땡기지 조아님 229점. 앞으로 2점 더 맞추면 예, 1등 할수 있습니다. 자,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600점 대 대박. 문뚜아님. 어떤 이동통신을 사용을 원하십니까? 이통 3사. 여기서는 이제 그왜 기관망을 쓰는 이통 3사 제품, 그리고 그거 말고 그 망을 빌려가지고 임대하는 알뜰폰.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알뜰폰은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알뜰폰으로 싹 옮기니까 옛날에 저 혼자 쓰는 통신요금 정도로도 4명이 다 쓰는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면 대박. 600점 되면 대박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12분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되죠. 그래도 3사가 좋다. 서비스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알뜰폰은 뭐 그냥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또 아름아름 써도 되고요. 3사. 3사가 맞네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급률은 가입자율은 3사가 많기는 해요. 알뜰폰은 서비스가. 네. 서비스 기대하고 쓰면 쓰는 거고요.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네 번째 동요일 게임입니다. 어떤 이동통신 사용을 원하십니까? 이통 3사, 알뜰폰. 의견을 선택해 주시고 동요를 입력해 주세요. 3사, 3사, 3사. 3사가 많을까요? 아까 또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또 반대로 나온 것도 있었어요. 네, 답변을 많이 입력해 주셔서 제가 1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사에 75. 자자자님, 3사에 75. 좋습니다. 지금 나온 거 보면 3사가 거의 100인데요. 3사가 100이에요. 거의 지금 막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근데 또 말씀 못 하신 분도 계실 거니까 3사 얼마 나왔을까요?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여주세요. 이통 3사 80.6%, 알뜰폰 19.4%. 알뜰 4사면 썼나? 제가 입력한 게 맞나요? 헉, 땡기지 좋아님. 43%면 안 되겠는데요? 좀 어려운데요? 점수가. 우와, 난 바보야.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그 이통 3사. 이게 근데 아까 의견을 올려주셨다고 의견을 다른 거는 선택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동률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본인의 의견과 동률. 그쵸? 3사 78 했는데. 오! 3사 78 했으면 김수희님 잘하셨는데요? 아, 지난번에, 지난 회차에서 1등을 하셨던 토니 황님이 계신데요. 제가 막 유심히 보고 있어요. 오늘도 1등 하실지. 실력이 자꾸 올라온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토니 황님 보고 계시나요? 레오 왕자님, 3482. 와, 3482면 거의 뭐 만점이에요. 네. 성별로 봐야 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분들이 이통 3사를 더 선호하시는 걸로 이렇게 잡힙니다. 자, 채점하고요. 그 다음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동의율인데, 이건 그냥 직접 갈까요?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도 될것 같아요. 동요일 게임 마지막입니다. 나에게 충분한 이동통신 속도는 1번 5G, 2번 4G. 4G는 LTE라고도 하죠. LTE. 나에게 충분한 이동통신 속도는. 뭐 지금 막 나라에서는 6G를 만든다고 지금 뭐 연구개발하고 있고 막 그래요. 허허, 헤헤님.
헝님? 5G. 5G 86. 보라찍님은 5G 굉장히 자신감 있습니다. 86. 근데 5G도 차이는 없어서, 사실 5G가 완전히 커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5G를 써도 5G가 아닌 데가 꽤 있더라고요. 4G랑 5G랑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보통, 저도 좀 느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초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이동통신 속도. 5G에 79, 5G 솔직히 차이 모르겠어요. 5G 바꾸고 속 터져요. 가이드님, 네. 의견 감사합니다. 오, 이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까요? 아니면 조금 뭐 박빙일까요?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G냐, 4G냐? 나에게 충분한 이동통신 속도. 어떤 의견이 많을까요? 답변 통계 보여주세요. 5G 42.4%, 4G 57.6%. 오늘 정답 범위는 15%예요. 그러면 푸른하루님 79 누르셨잖아요. 5G에다가. 그러면 79%면 아쉽게 점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 다 망하셨다. 오늘 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인데 15%니까 30%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더 집중을 하시면 여태까지 경력을 쌓으셨잖아요. 예, 잘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또 보면 될것 같아요. 결과를 그래도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욱, 생각보다 낫다. 문띠아님 1등 느낌? 1등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나랑 안 맞나 봐요, 카이드님. 네. 뭐 내일은 제가, 아니, 다음에 토요일은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도록. 성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성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성분들께서는 5G면 충분하다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여성분들은 50-50, 반반입니다. 네. 반반이에요. 자, 오늘 재밌게 이제 하셨고요. 채점하고 점수 드리고요. 오늘은 12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2위까지입니다. 전체 순위. 와, 전체 순위 한 번에 나왔어요. 한 번에. 제가 이걸 잘못한 거죠. 사용법을 헷갈려가지고. 우후후님, 687점으로 자자자님을 2점 차로 이렇게 따돌리시고, 12위가 되셔가지고 딱 커트라인을 넘으셨고요. 대추쌍화님, 푸른하루님, 레모네이드님, 아보카도님, 양양펀치님, 팔로우미님, 시그니처님, 맛돌이님, 바로세놀라님, 젤다의 전설님, 동동님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와 동동님 장난 아니신데요. 944점이에요. 오늘 만점이 1090점이거든요. 944점이면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 점수율 같아요. 우리 토니왕님 몇점 하셨어요? 토니왕님? 아, 꿀등 보여주면 안 되죠. 가슴이 아플 텐데. 토니왕님 계세요? 2점 차. 후와 대전. 대단, 대단. 네, 현수소지님. 토니왕님 답을 안 쓰시네. 몇점 하셨어요? 궁금한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2분께 제가 커피를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시간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은 저희가 12시에 여러분들 그 월요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가 깜짝하고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토요일은 저녁 8시 반이 시간에 시작을 할 거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서울 근무를 해가지고 좀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약속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주변에, 유튜브 라방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럼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세요. 저희가 외주를 줘서 그분들이 제 대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라고 공지 쓴거 아니에요? 익명님, 아, 죄송합니다. 9시라고 공지를 쓰긴 썼는데요. 제가 좀 요거 마치고 어디를 가봐야 돼가지고 공지를 좀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8시 반으로 땡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을 주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 모아서 동요 게임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주제를 더 발굴을 해서 토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땜빵 라이브의 MC 땜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